안녕하세요. 박비단입니다.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중세시대 유럽. 누군가는 돈을 위해서, 누군가는 권력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신앙을 위해서. 이렇듯 서로 화합되지 않을 것 같은 목적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이슬람에 넘어가 버린 자신들의 성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예루살렘의 탈환이었고, 이는 장장 200년간 이어지는 십자군들의 원정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11세기 중동 지역에는 셀주크 투르크라는 국가가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과거 동로마였던 비잔틴 제국 코앞까지 영역을 넓히게 되는데요. 특히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있었던 비잔틴 제국은 자신들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이 저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니까 큰 충격을 먹게 돼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로마누스 4세는 이런 짐승과 같은 셀주크 트로크에 맞서 군사를 일으켰지만 두드러왔다가 황제에서 포로가 돼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비잔틴 제국 입장에서는 착잡하죠. 황제가 저렇게 됐는데. 무튼 세월이 흘러서 비잔틴 제국도 무턱대고 돌진하면 큰일 나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대규모 연합 용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서유럽에도 SOS를 청해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 같은 유럽인들이지만 당시 비잔틴 제국은 서유럽에 대해서 원래 우리 땅인데 일시적으로 내 땅 저 서유럽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유럽에 대한 인식이 지금 기준과는 좀 다른 거였죠. 근데도 도움을 청한 건 아까 말한 로마누스 4세가 셀주크 투르크랑 싸우다가 발렸잖아요. 그래서 비굴하지만 도와달라고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비잔틴에게 SOS 받은 서유럽도 고민 해보니까 이번 원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득이 꽤 좋다고 판단한 거예요. 일단 상인들은 용병들을 이동시켜서 얻는 금전적인 소득도 있을 거고, 만약 승리까지 한다면 이후에 얻게 될 동방과의 무역로가 완전 로또 당첨인 거죠. 교황도 유럽의 황제에게 망신 준 지난 카노사의 굴욕 사건 이후에 자신의 권력을 더 확대하는 것에 욕심부렸는데, 이 종교의 탈을 쓴 전쟁이야말로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순수하게 우리의 성지를 구원해서 종교적으로도 본인의 속죄를 하기 위한 기사들과 시민들도 있었지만, 이런 종교적인 목적이 십자군 원정의 주된 이유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자, 이렇게 서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홀린 덕분에 무려 총 6만 규모의 원정대가 꾸려지게 됩니다. 이것만 놓고 보자면 비잔틴 황제 입장에서는 생각 이상의 수확이었을 것 같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죠. 일단 처음 십자군 원정을 준비했을 때 비잔틴 황제나 교황은 체계가 잘 잡히고 통제가 잘 되는 군대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누구나 그렇겠죠. 당시 교황인 우르바누스 2세는 병사가 될 수 없는 여자나 노인들이 이번 원정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주교와 전도사들에게 그들의 서약을 받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요. 십자군 원정이 지금 기준으로는 침략 전쟁이지만 적어도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순례의 길로서 사람들은 하느님과의 맹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묘에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도떼기 시장 마냥 막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머릿수만 많은 짬뽕 군대가 된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은자 피에르라는 인물이 이끄는 민중 십자군이었습니다. 민중 십자군이라고요? 십자군이면 십자군이지 민중 십자군은 뭔가요? 민중이라는 말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일반 시민들이 무턱대고 조직해서 원정 떠난 그런 십자군이에요. 리더 은자 피에르는 얼마나 말빨이 좋았는지 자기가 막 마귀를 쫓아낸다고 소문을 내고 하느님의 편지가 있다면서 무지한 시민들 및 엘리트 기사와 영주들까지 그의 행렬에 합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식적인 십자군조차도 사실 답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민중들이 줄을 이룬 이 십자군의 상황은 어땠겠어요? 거의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원정 도중에 물자가 부족하니까 같은 기독교인들을 막 약탈하고 다녔대요. 이렇듯이 규율도 체계도 없던 이 민중 십자군은 중동에 상륙하자마자 별다른 소득도 없이 셀주크 투르크 군들에게 몰살당해버렸어요.
역시 군대는 규율과 체계라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여기서 더 의아한 점은요, 정작 이 모든 원흉인 은자 피에르는 민중 십자군이 학살을 당하는 동안에 전략을 짠다는 명분으로 비잔틴에 남아있다가 이 학살을 피하게 된다는 점이죠. 될 놈은 된다더니 참.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이 몰살당한 결과가 1차 십자군의 승리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당시 셀주크 트르크의 통치자는 고작 17살의 아르슬란이라는 꽁화 도련님이었는데, 당연히 어리니까 이런 군사 전략의 경험이 미숙했을 거 아니에요. 한 예로 민중 십자군이 처음 상륙했을 때 되게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1차 십자군이 들어왔을 때 완전 쌀밥으로 본 거예요. 처음 왔던 십자군이 너무 별로였으니까 다음 십자군도 별로겠지 한 거죠. 참고로 십자군 전쟁은요, 0차부터 뭐 7, 8차까지 200년간 있었어요. 셀주크 트루크 통치자 아르슬란은 당시 1차 십자군을 상대 가치로도 안 느껴서 형제 간 권력 다툼을 진압하러 떠났다가 뒤늦게서야 아, 얘네들은 지난번 쌀밥들과는 차원이 다른 애들이구나 라고 깨닫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게임 오버였죠. 더군다나 아르슬란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인과 가족들마저 십자군 수중에 남겼을 만큼 1차 십자군 원정은 이후에도 마치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듯이 파죽지세로 진격의 진격을 계속했고, 여러 중요 거점들이 넘어 드디어 결전의 장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셀주크 트루크 애들 이제 다 죽었네, 뭐 끝났네 라고 생각되겠지만, 이 불행의 주인공들은 트루크가 아니라 이집트였습니다. 왜냐면 셀주크 트루크가 십자군 대비로 바빠진 틈을 타서 이집트가 예루살렘 지역을 뺏어버려서 그곳 주인이 바뀐 상태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셀주크 트루크가 세력을 확장해서 예루살렘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비잔틴이 아니 우리 성지를? 하면서 뻑쳐서 막 소유로부터까지 SOS하고 십자군 이렇게 꾸려서 원정 보냈는데, 찾고 보니까 이집트 애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즉 당시 중동은 그 예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지역의 군주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던 와중이라서 타이밍 좋게 십자군이 들어온 거고 그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십자군이 1세대만 일찍 왔으면 상륙도 못했을 거고, 뭐 혹은 늦게 왔어도 나중에 나올 영웅 살라딘 때문에 박살이 나서 단기간에 끝나버렸을 거라고 말해요. 뭐 역대 만약이란 없지만요. 아무튼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1년쯤 지나서 막 몰려오는 저 십자군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일단 먼저 성 안에 기독교인들을 모두 내보냈어요. 왜냐면 성 안에서 누군가 십자군이랑 내통해가지고 모두 잠든 밤에 몰래 성문을 열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는 수많은 모래로 덮인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운 그런 사막이었는데요. 이런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물이죠. 이집트는 이를 노리고 십자군의 우물에 몰래 독을 타서 십자군들을 저 멀리 요르단까지 물을 직접 길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다 마지막 피날레로 제가 이전에 영화 남한산성 영상에서 천군이 인조팬들 도망치지 못하게 남한산성 주변 나무를 싹 다 베어버렸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야 그 안에서 못 나올 거 아니에요. 막 가려줄 나무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남한산성과는 반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나무를 다 베어버립니다. 저 무식하게 철갑옷 입고 돌진만 하는 십자군들이 우리 성벽을 넘어오는 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이렇듯 십자군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이 전쟁을 단 1만의 병력으로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이는 1차 십자군 원정의 종결이자 동시에 앞으로 있을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먼저 기독교 사회는 이슬람 사회에 분노를 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믿는 종교의 창시자였던 마호메트가 승천한 자리를 밀어버려서는 교회를 세워버리고 그들의 사원을 마국간화시켜버립니다. 전쟁에 대한 뒷수습을 잘해야 했던 시기에 추진하고 있던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화해 정책보다는 이 지역 왕은 누가 해? 네가 해? 왜 네가 해? 정복한 땅을 교회에 내놓네 마네 하면서 이런 떡국물들 나누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때 중동 사정을 보면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떡과물을 나눌 거면 뭐 확실하게 중동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들은 콩고물을 제대로 얻지도 못해서 대부분 죄다 유럽으로 돌아갔거든요. 앞에도 뒤에도 죄다 모래밖에 없는 이런 사막보다는 당연히 집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땅을 지킬 병력이 부족해졌고 그렇다고 지금 있는 애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킬 이유도 없다 보니까 뻑하면 성내에 있는 이슬람인들을 못살게 굴거나 막 문제를 일으켜서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였으니 콩고물 먹은 사람들의 고심도 깊어져만 갔죠. 그렇다면 이제 저들은 아무런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뜻이 있는 기사들은 돈을 노리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사단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십자군, 아니 돈을 위해서. 대표적으로는 템플 기사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화와 소설로서 인기를 끌었던 다빈치 코드에서 언급이 될 정도로 그들의 시작과 종말이 흥미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주 임무로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해준다거나 종종 이슬람인들이 용돈벌이로 했던 성지순례자 퍽치기를 막아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아득바득 일을 도맡아서 돈을 벌고 활동하다 보니까 금전도 쌓이고 덕망도 얻었지만 애초에 그 시작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여있는 무리일 수밖에 없었죠. 이 기사단은 자신들의 땅을 담보로 잡고 돈 만지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골드만삭스나 월스트리트처럼 금융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시듯 돈이란 것은 분명 필요한 거지만 너무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돈에 자기가 사로잡히듯 중동에서 한껏 벌어들인 저들이었지만 정작 자기 고국에서는 힘도 세고 심지어 돈까지 많은 군사조직으로서 이제 막 교황한테 멀어져서 나도 좀 살아보자 하려는 왕들에게 위협적인 세력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누명이 씌워졌고 고문당한 것도 모자라 그 끝에는 화형까지 당하면서 유럽 중세사의 쓸쓸한 한 페이지에 쓰여지게 되죠. 아무튼 이런 꼴을 보는 이슬람 사회는 이제 마음속에서 칼을 갈면서 이 분노를 터뜨려줄 한 인물만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첫 번째 후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마드 앗딘 장기. 그냥 장기라고 부를게요. 이름이 살벌하네요. 그는 북부 시리아에서 그 세력을 확대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저 우리의 원수 기독교 놈들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자 라는 주장과 동시에 그동안 찍소리도 못했던 이슬람에서 조직적으로 십자군에 대항하며 최초로 카운터펀치를 훅훅 날리는 이슬람의 영웅이었고 유럽으로서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1차 원정에서 십자군이 점령했던 에데사라는 지역을 다시 찾기까지 했으니 유럽에서도 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벌벌 떨었고 이슬람 내에서도 상대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듯이 뭐 꿈도 컸고 능력도 좋았던 장기. 과연 그가 이슬람이 기다려왔던 리더였을까요? 그는 예상외로? 예상대로? 리더가 될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온정이 부족했던 거죠. 그의 최후를 통해 대충 알 수 있는데 얼마나 정말 진짜 저랑 정반대로 성질이 더럽고 속이 좁았던지 고작 포도주 마셨다는 이유로 자신의 노예를 질책하면서 막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 그 노예 앞에서 쿨쿨 자게 됐는데요. 그때 그 노예에게 살해당해버립니다. 마치 유럽의 장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부족했던 그였지만 그가 이룬 에데사 탈환만큼은 유럽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기에는 충분했잖아요. 이 덕분에 총 3만 규모의 2차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원정은요, 승리와 영광의 지난 원정과는 다르게 흐지부지하면서 끝나버리는데 프랑스의 왕 루이 7세가 왕비가 바람핀다고 뚝배기가 열려갖고 원정 도중에 이혼하고 돌아오질 않나 이런 상황이 말이에요. 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거라는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마음으로 결사항전하고 싸워야 할 판에 근데 이 2차 십자군이 다마스쿠스라는 도시까지 왔다가 멍청하게 더 약한 장소로 공격하겠다고 안전한 곳을 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결국 다마스쿠스는 뭔 짓을 해도 못 가지겠구나 싶으니까 2차 십자군들이 그럼 포기하지 뭐 하면서 정말로 다마스쿠스에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이 원정은 애초에 이룬 것도 없으니 당연히 얻은 것도 없었던 원정이었죠. 괜히 얻은 것도 없이 여기 쳐들어와서 이슬람 사회만 건드려가지고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들을 서서히 통합으로 가는 가속제 역할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는 곧 있을 십자군과 이슬람 간의 제대로 준비된 상황에서의 대결을 암시하는 듯 했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십자군과 이슬람 모두 지금까지 체계도 규율도 그렇다고 엄청난 리더도 없는 군대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운 거거든요. 하지만 난세의 영웅이 만들어지듯이 드디어 분열된 이슬람을 이끌 리더이자 십자군 전쟁의 터닝포인트이자 동시에 세 번째 원정의 시작을 알리는 그가 등장했고 우린 그의 이름을 살라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는 창세기전 3라는 CD 게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요. 종교라는 거룩한 이념 아래 온갖 이익들이 모여 전쟁을 벌였던 십자군 원정. 이젠 그 새로운 국면과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에 맞서는 또 다른 영웅이 한판 붙는 3차 십자군 원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해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